만능 엔터테이너 스타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최근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팔방미인 배우들은 누가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최고의 연기력으로 시청자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배우들. 이런 배우들의 활약을 영화 속에서만 볼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영화는 물론이고 드라마부터 예능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선보이고 있는 강혜정, 공효진 씨. 그런 두 스타가 연극 무대에 도전에 나섰다는 소문을 듣고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같은 연극에 출연하게 된 이후 더블 캐스팅으로 더욱 화제를 모았던 두 스타. 몰라, 나 정말 다 끝이야. 이제 그만 얘기해. 특히 TV와 스크린에서만 만날 수 있던 공효진 씨는 이번 연극이 첫 연극이라 임하는 각오가 남다르다고 하는데요. 15년 정도 스크린 안에 갇혀서 일하다가 이렇게 뭔가 라이브하게 관객들을 만날 시간이 충분히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 이러고 살았어. 그동안 가수 플로 씨의 아내로 딸 하루의 엄마로 사랑받아온 강혜정 씨는 오랜만에 배우로서 팬들을 찾은 소감이 남다를 것 같은데요. 강혜정 씨, 연극의 어떤 매력에 빠진 건가요? 매일 똑같은 장면과 똑같은 배우와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게 연극의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극 무대까지 사로잡을 강혜정, 공효진 씨의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극 무대로 진출한 배우들과는 또 다르게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최고의 자리에 오른 배우가 있습니다. 말했잖아. 이제 그 일 다시 안 한다고. 작품 속 팔색조 같은 모습으로 연기력을 인정받아온 임창정 씨. 나창정은 그런 나쁜 도둑놈들이 이런 말을 모습으로 예능 프로그램 속에서 일찍부터 뛰어난 예능감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임창정 씨는 1995년부터 최근까지 무려 12장의 정규 앨범을 내며 수많은 곡을 히트시킨 팝 가수이기도 하죠. 다 늙어서 웬 가출. 1997년 영화 비트로 나무 조연상을 받은 것도 모자라 같은 해 가요 톱10 골든컵까지 받으며 일찌감치 팔방미 스타로서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만능 엔터테이너의 조상 임창정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명불허전이구나. 아니 여전해요. 가수로서의 활동을 20년 가까이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성기 시절의 노래를 발라드부터 댄스곡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모습. 유열 씨가 감탄을 아끼지 않을 만하네요. 제가 앞으로 나이를 더 먹고 시간이 많이 흘러도 이렇게 노래 부를 수 있게 노래 부르고 싶으니까 노래 부를 수 있게 지금처럼 이렇게 무대를 허락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곧 새로운 앨범으로 컴백을 앞둔 임창정 씨. 이번 신곡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올해 유독 예능 프로그램에서 남자 배우들이 두드러진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순간순간 1박 2일 왜 쓸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1박 2일에 김주혁 씨부터 슈퍼맨이 돌아왔다 해서 삼둥이 아빠로 활약 중인 송일국 씨까지. 그렇지, 아 착하다. 진짜 음흉한가 봐요. 왜? 먼저 얘기를 하고 정답을 얘기해주세요. 안 돼요. 그중 진정한 19금 토크란 무엇인가를 보여주며 예능 생일로 떠오른 배우 권오중 씨. 김석구라고 실력파 합니다. 배우의 반전 매력이 돋보이는데요. 신부님이 데리고 계셨습니다. 선생님께서 네. 저랑 토크한 적 있는데 네. 저보고 같이 하자고. 아, 고소하 선생님께서? 성규 같이 하자고. 아, 그 정도로? 네, 너무나 많이 하신다고 저보고. 아, 네. 웃음이 이렇게 산뜻한 게 아니라 욕심이에요. 국민 MC가 인정한 권오중 씨의 음란함. 하지만 이런 권오중 씨도 의외의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예능 그쪽에 되게 어색해요. 거짓말. 이제 나갈 때마다 큰 기도가 필요해요. 아, 진짜 좀 그 네. 기도를 하고 들어오거든요. 그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할 때마다 기도를 한다는 권오중 씨. 프로그램을 가리지 않고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반할 만한 그 느낌이 이거 자리 몸이 손이 가죠. 제 와이프 내가 봤는데 뭐가 어때요 지금? 내 와이프예요. 그렇게 어색하다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걸 보니 팔방미 스타 정말 맞는 것 같네요. 다재다능한 끼로 다양한 장르에서 활약하고 있는 스타들.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예인사이드 한상원이었습니다.